아, 이번 영상은요, 많은 분들이 경사로에서 자꾸 시동이 꺼진다고, 클러치를 반클러치하고 브레이크를 떼면 시동이 꺼지는데 왜 꺼지나요? 또 반클러치에서 브레이크를 떼면 시동이 꺼지나요? 뭐 이런 질문들. 자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왼쪽에 왼발이 클러치입니다. 클러치 경사로 지금 한번 예, 이렇게 섰습니다. 자, 경사로죠, 그죠? 자, 반클러치 상태에서 제가 브레이크를 확대 볼게요. 자, 확대 볼게요. 꺼지나 안 꺼지나 시동? 안 꺼지죠? RPM 켜져 있죠? 예, 브레이크 확대했어요. 꺼지나 안 꺼지나요? 예, 반클러치는 브레이크와 상관없이 꺼지지 않아요. 어? 근데 나는 브레이크를 뗀데 꺼지던데요? 그거는 왜 그러냐면 브레이크를 떼는 순간 클러치를 들어버려서 그래요. 이렇게 클러치 들어버리니까 꺼지는 거예요. 자, 다시 한번 보십시오. 자, 반클러치 상태입니다, 지금. 자, 차가 진동, 자, RPM 보세요, RPM. 자, RPM 움직이는 거 보이잖아요? 자, RPM. 보이나요? 이게 반클러치예요. 순간 동력이 반클러치입니다.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떼보겠습니다. 자, 안 꺼지죠? 차가 올라갑니다. 자, 올라가는 거 보이나요? 차가 올라가는 거 보이나요? 위에? 미세하게 올라가는 거 보이나요? 자, 이게 반클러치 상태예요. 자, 반클러치가 덜 되면 당연히 뒤로 밀리겠죠, 이렇게. 뒤로 밀립니다. 자, 시동하고는 상관이 없어요. 자,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확 떼면 시동이 꺼지는데 왜 꺼지나요? 클러치를 들어서 꺼지는 거예요. 자, 확 들었어요. 자, 확 들었어요. 자, 확 들었습니다. 확 들었습니다. 꺼지나 안 꺼지나요? RPM 그대로 있죠? 안 꺼지죠? 안 꺼집니다. 절대 안 꺼진다라는 거 여기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. 이 상태에서 클러치를 드니까 꺼져버리는 겁니다. 이렇게 시동이. 자, 반클러치는 절대 시동이 꺼진다 안 꺼진다? 안 꺼진다. 꺼지는 거는 본인이 클러치를 들어서 꺼진다라는 겁니다. 이상으로 유쾌상쾌 통쾌한 운전강사 슈리였습니다. 궁금한 거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